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참 유익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익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익산하면 백제문화권, 뭐 역시 백제문화가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다음에 요 사진 저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거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이런 게 생각나기 나요. 익산이라 하면은. 그런데, 익산 미륵사지에 건립돼서 10일 개관한다고 합니다. 무엇이 개관하냐면, 국립익산박물관이, 와, 개관한다고 그래서, 야,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부지도 굉장히 아름답게 잘 정돈돼 있고, 정비돼 있고요. 예, 아주 참 좋은데, 이런 곳이 개관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데 또, 문화를 중시하는 우리 채널에서 이런 걸 소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겠죠.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이거 소개해 드리니까요. 한번 꼭 가보십시오. 예, 경향신문의 보도인데요. 익산도 또 하나의 백제다.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보도에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익산도 또 하나의 백제다. 라는 것이 예, 모토인 것 같고요. 10세기쯤 편찬된 관세음 응헌기에서는 백제 무광왕, 무왕입니다, 무왕. 이 지몸일지, 익산으로 천도해서 사찰을 경영했는데, 그때가 639년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삼국사기 등 정사에는 천도 기록이 없지만, 그 수도로 옮기는 걸 천도라고 그러죠. 근데 익산이 최소한 백제 말기에 별도 혹은 행정 수도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익산이 중요한 도시였다는 이야기이죠. 그다음에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연을 담았고 삼국시대 최대의 가람을 갖춘 미륵사. 여기서 가람은 절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변에 익산 토성과 제석 사지, 또한 무왕 부부묘가 확실한 쌍릉 등 많은 백제 유적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박물관 세우는 기에는 참 진짜 적소이죠. 적소죠. 지명 이름이 왕궁리라는 점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그렇죠. 지명 이름이 뭐 괜히 왕궁리이겠습니까? 왕궁이 있었으니까 왕궁리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익산에서는 수많은 백제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니까 참 굉장히 그 백제 문화를 어떤 그 백제 문화를 향유하는 데 가장 좋은 입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배치도도 나와 있네요. 상설 전시실에 보면 와 벌써 이게 유물들이 와 금제로 되어 있는 진짜 그야말로 삐까뻔쩍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토기들도 있고 이렇게 전시되어 있으니까 아주 그냥 이 뭐라고 할까요? 전시품이 굉장히 훌륭하네요, 여러분. 벌써 훌륭할 것 같죠? 그래서 백제 역사를 한성백제, 웅진백제, 사비백제 등으로 구분하지만 익산백제도 끼워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산도 역시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합니다. 와, 저는 이런 거 처음 알았습니다. 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와, 목관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많이 지금 목관은요, 여러분 이렇게 나무로 된건 썩으니까 손상이 많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잘 이렇게 그래도 원형을 좀 추측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복원해서 전시를 해놨네요. 아주 참 훌륭합니다, 그렇죠? 이 조명도 굉장히 적절한 것 같고요. 그래서 나무관. 일본산 금송을 썼다고 합니다. 일본산 소나무를 썼다고 하네요. 와,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익산 백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 교육하는 국립 익산 박물관이 10일 개관한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저기 지금 제가 촬영하고 예약으로 올릴 건데요. 지금 제가 이거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10일입니다.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10일이니까 오늘 개관하니까 최신 소식이네요.
그래서 2015년 12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으로 전환된 지 4년 1개월 만에 다시 개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면적 7,500제곱미터에다가 전시실 면적이 2,100제곱미터니까 꽤 크네요. 그렇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건립했다. 그래서 유적에 가깝게 그렇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죠? 여기에 지금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건물이 위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론 같은 거 날리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 광경을 찍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물 귀한 유물들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비단과 금사, 자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와, 이런 거, 이렇게 섬유 같은 거 진짜 보존되기 힘든데, 이런 것들 남아있는 거, 이게 전시되니까, 이거 진품이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런 거. 그래서, 국립일상박물관은 미륵사지와 그 주변에 있었던 완국리 유적, 상릉 등, 그런 백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교육, 뿐만 아니라 보존 이런 걸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지 출토품 2만 3천여 점을 비롯해서 전북 서북부의 각종 유적에서 출토된 약 3만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굉장한 소장량이고 그다음에 개관과 함께 최초로 공개된 자료들이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가면 손해입니다. 그렇죠?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어머님 모시고 한번 꼭 가야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우리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백제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예전에 부여에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같이 보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감동받으셨던 기억을 지금,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여기 모시고 가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비단 직물, 금실 같은 것도, 그죠? 그 다음에, 목탑이나 금당 안에 안치되었을 흙으로 빚은 승려상의 머리. 이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생생한 이걸 보십시오. 표정을. 그 엄숙하네요, 뭔가. 그쵸? 고민에 찬 승려의 모습입니다. 와, 이 코의 묘사 같은 거뭐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유물들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관 같은 거 아까 전에 봤던 거죠. 그런 것들도 눈길을 끌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도편인가요? 토기의 어떤 그런 조각들에 보면 여기 이렇게 한자로 뭐가 쓰여 있네요. 그렇죠. 장인에 대한 호칭, 대백사, 어떠한 대백사라는 거는 어떠한 그 장인이 만들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나 보죠. 그래서 국보 보물이 19권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광주 서호층 석탑에서 출토된 32여 과의 진신사리도 있다고 하네요. 와,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 중앙박물관과 국립경주박물관에 따로 전시되어 있던 경주 가문사지 사탑 사리장엄 외함과 동탑 사리장엄 외함이 나란히 진열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게 나와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뭐, 금강 하류에 위치한 익산의 지리적 특성과 교통로를 통한 문물 교류의 증거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불교 사원인 미륵사지의 역사 같은 거를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백제 최대 규모의 돌방 무덤인 쌍릉에서 출토된 자료 등 이런 것들이 1실, 2실, 3실로 잘 나눠져서 굉장히 충실하게 지금 전시될 것 같습니다. 꼭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익산에 있는 백제 유물들을 모아서 국립박물관을 이렇게 조성하고 거기서 전시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참 이런 문화적인 노력이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한국을 문화국가, 진짜 진정한 문화국가로 이렇게 더 발돋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곳에서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백제 문화에 관심을 갖고 백제와 또뭐 일본의 교류사라든지 아니면 또 백제 문화의 어떤 그런 연구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겠죠? 참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우리 진짜 우리나라의 문화를 한 걸음 도약시키는 정말 좋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꼭 가보고요. 나중에 그 감상을 또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꼭 한번 관람하러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